지현씨! 지현씨도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무섭다 근데 이거. 아. 지현씨 도전합니다. 내가 맞는 건가 그러면? 네. 맞는 건가요? 네. 지현씨는 상황을 네. 노래를 부르다가 네. 고음 부분에서 죽어 총을 맞는 부분이 좀 웃길 것 같아요. 네? 노래를 부르다가 좋습니다. 총이 맞아서 열성 팬한테 총이 맞아서 끝까지 왕곡을 하는 그러면 노래는 쭉 끌 수 있는 거 야 이거 뭔데 재밌다 내 손끝에 나는 내 손끝에 나는 너의 향기 흩어져 날아 좋았어요. 야 드디어 하나 해내네요. 아. 안 하고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우리 김동현 씨도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아 괜찮겠어요? 동현이 형 그냥 죽어도 웃겨. 그냥 길 가다가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했는데 그냥 죽었다. 야 아줌마가 너 뭐야? 하고 쏘는 거예요. 어. 영지 씨가 그 아줌마 해주고 어 얼마인지 물어보면 의자 없어요 의자? 자, 아무 의자, 의자, 의자. 역시 모르니까. 여기. 뭐 할지 모르니까. 여기. 어디서 여기 이렇게 해서. 형이 의자를 되게 좋아하네. 대쪽에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부르다가. 자,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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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한 잔 하셨어. 좋아. 어? 좋아. 얼마예요, 계란? 아니 저길 또 왜 가? 아니 저길 또 왜 가? 아니 이 형은 맨날 아니 이 형 뭐야? 의자 아니 이렇게 웃겨? 아니 의자 치웠는데 치운데 가서 죽었어. 아니 항상 의자에서 죽는다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우리는 이제 죽는 꽁트는 다 마스터를 했어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